사마사마 사마사마가 같이 해요? 네. 귀엽다 되게. 저 그거 아는데 달리 달리. 아 빨리 빨리. 네. 옛날에 그것만 배웠어. 달리 달리. 달리 달리. 아코포시 성재. 네 네. 마할 꼬까요 뷰펜스. 네. 아코포시 성재. 네. 사마사마 따요 빨라기. 네 네. 나이스. 바로 출발해. 빠르다. 달리. 와코바. Are you ready? Just let me know. 와코바. Are you ready? Are you ready? Guapo ba ako? Super! Super guapo! Super guapo!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이제 이렇게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혼자 정말 학교 끝나면 노래방만 다니면서 노래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착실하고 연습 시간을 딱딱 잘 맞추는 그런 정직한 정말 바른 생활하는 연습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연습실까지의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맨날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서 이제 픽업을 해주셔서 연습실까지 이제 데려다 주시고 저 끝나는 시간 맞춰서 또 픽업을 해주셔서 집까지 데려다 주시고 이렇게 항상 반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더 연습에만 이제 몰두할 수 있고 연습 끝나고 막 어디로 딴 데로 막 가지 않고 막 그러니까 되게 연습 시간에는 연습에 집중하는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 B2B 멤버 형들이 워낙에 노래를 이제 잘하다 보니까 정말 어깨동무로 배운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제 성격에 제가 잘 못하는 걸 못 봐요. 그래서 저의 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한 적도 많고 운 적도 많고 너무 못해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 나만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좀 약간 나를 혹사시키는 그런 트레이닝 방법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Hello Philippines! Are you ready to be a superstar? Yeah! Watch Kale every Saturday, every Saturday, yes. Every Saturday, yes. Every Saturday, 8 p.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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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this one, every, Nina Kaya. Every Saturday, 8 p.m. Zoom in on content. Hello! Watch K-Ido every Saturday, 8 p.m. on View Philippines. Okay, tighter shot. Every Saturday, 8 p.m. on View Philippines. 아니야, 딱 요 정도가 적당한 거야. 더 굴리면 은강이 형처럼 돼. Hello, K-Idol. Watch K-Idol every Saturday 8 p.m. in on View Philippines. 약간 이거 은강이 형들 적당히 굴려야 돼. 딱 구강 연구계 쪽을 딱 들어서 이렇게 얘기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약간 외국 사람들이 연구계 쪽을 많이 쓰거든. 뒤를 열어서 Hello, K-Idol. Watch K-Idol. 그래 원래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 비광이랑 광대 쪽을 소리를 많이 써가지고 입에 이렇게 약간 코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은데 Watch K-Idol every Saturday 8 p.m. on View Philippines. 그러니까 이게 나라마다 또 이 소리를 내는 요 길이 또 달라요. 승재일 형은 약간 이제 한국 사람처럼 소리 내는데 그냥 영어 잘하는 거. 신혜일이랑 한국 사람 다 됐지.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 며칠 전에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푸니엘령. 나랑 이제 푸니엘령이랑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푸니엘령이 이제 외국인 이제 교포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교포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먼저 가겠대. 그래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푸니엘 형은 나랑 인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교포 친구들은 이제 계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계산하고 있어가지고 교포 친구들 먼저 나가고 푸니엘 형한테 형 친구들 다 갔어 가 이랬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푸니엘 형을 딱 잡는 거야. 왜 그래서 이랬더니 밥만 내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와 역시 더치페이 아메리칸 스타일이구나 하고서 보고 갔지. 진짜 웃기지 않아? 푸니엘 형도 그냥 내지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여기요. 진짜 발 넓어.
그니까 진짜 저 압구정 가면은 어느 가게 들어가도 사장님이랑 사장님한테 그 딱 듣는 처음 들어갔을 때 듣는 소리가 어? 푸니엘 방금 왔다 갔는데 어딜 들어가도 어? 푸니엘 저번에 왔었는데 어? 푸니엘 왔었는데 아 그래요? 아 예 다음에 같이 올게요 진짜 발려
I'm so so sorry. 진짜 솔직히 정말 이 정도까지 저 그리고 비투비가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한테는 너무 값지고 기쁜 추억이고 정말 이 추억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음에는 저희 비투비가 다 같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And today is really bright. 필리핀 팬미팅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오늘 진짜 필리핀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 줄 몰랐는데 오늘 와서 또 몸소 느끼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 정말 앞으로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저희를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앞으로 더 자주 볼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필리핀 멜로디.